우리는 출애굽기가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그림의 책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구원은 영적이며 비밀하며 신성한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들을 사용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 완성을 표시합니다. 이 단계는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는데 그세 항목은 유월절과 탈출과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누림을 통해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탈출은 바로의 학정과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심판 아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학정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에게는 유월절과 아울러 탈출이 필요했습니다. 탈출을 수단으로 하여 백성은 바로의 학정과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군대와 관계가 있는데 그들은 바닷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세 방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의 학정과 애굽 사람들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침례를 상징함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구름과 바다 안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신약에 있는 침례에 대한 온전한 예표였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의하면 침례는 믿는 이들을 부활 안으로 안내합니다. 침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놓여지며 그분과 함께 장사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 즉 부활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모두 부활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부활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영역, 즉 사망을 초월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애굽과 광야를 갈라놓는 선이었던 것처럼 침례에 의해 실제화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영역과 부활 영역 사이에 있는 분리선입니다. 침례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부활의 영역 안으로 이끕니다. 홍해로부터 수르 강야에서의 사흘 길의 여행. 15장 22절에 의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다. 모세의 글에서 광야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만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많은 독자들은 이 구절에 있는 광야가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들을 때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합당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합당한 지식과 아울러 어느 정도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침례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창조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기 위해 얼마큼의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리적인 지형은 영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아프리카는 홍해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아는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르라는 말은 벽을 의미하며 14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믹돌이라는 이름은 요새지를 의미합니다. 몇몇 역사가들에 의하면 애굽 땅을 보호하는 분리하는 벽이 지중해에서부터 수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넌 뒤 수르 강야에서 사흘 길을 여행했습니다. 구름 기둥은 그들을 남쪽으로 인도하여 마라를 향하게 했습니다. 이 지리적인 사실들에 대한 영적인 상징들을 알려면 신약에 있는 계시와 우리의 체험에 의해 이 부분의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가 믿는 이들을 부활 안으로 인도한다는